시청전 주의. 이 영상은 인류의 발전된 기술의 집약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에 적용된 과학기술과 작동 원리, 자동차의 탄소 배출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요구받는 시대적 상황, 혹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나갈 방향과 미래 비전 등의 흥미진진한 정보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자동차 시리즈 그 첫 번째 독일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나라를 딱 한 곳만 꼽으라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육중한 픽업 트럭이 험난한 오프로드를 달리는 이미지로 대표되는 미국이라든지, 한땀 한땀 장인정신이 깃든 초고가 고성능 스포츠카들이 즐비한 이탈리아, 혹은 거리마다 형형색색깔의 클래식 자동차들이 즐비한 쿠바는 또 어떤가요? 여러 나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겠지만 아마도 기승전 독일로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독일 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떠올리고 독일 자동차라고 하면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탄탄한 내구성을 가진 그야말로 좋은 자동차라고 인식하게 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최초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인류 최초의 자동차는 태엽으로 움직였고 그 이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879년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동 창립자였던 카를 벤츠는 세계 최초로 휘발유를 연료로 작동하는 엔진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엔진 개발 이후 7년이 지난 1886년 세계 최초로 사행정 내연기관을 탑재한 3륜 휘발유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와겐이 도로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이것이 지금처럼 기름을 연료로 주행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시초가 되었고 이후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사실 1886년 카를 벤츠가 개발한 3륜 자동차가 처음으로 도로 주행에 성공하기 훨씬 이전인 1876년 미국의 니콜라스 오토가 휘발유 엔진을 먼저 발명한 상태였고 심지어 이전에도 휘발유 엔진을 부착한 자동차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이턴트 모터와겐을 지금까지도 최초의 휘발유 자동차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현대사회에도 사용되는 가속페달, 스파크플러그, 클러치, 라디에이터 등을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과 아울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서 최초로 장거리 주행에 성공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페이턴트 모터와겐의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1888년에는 베를린에서 특허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초의 휘발유 자동차는 1시간 동안 약 16km를 달리는 아주 저속 주행만 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주행을 시작한 가솔린 자동차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동차 산업도 이처럼 발전하지 못했겠죠. 독일은 자연환경이 그리 풍족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과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은 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부족한 자원을 탓하기보다 유일한 지하자원인 철과 무연탄을 활용한 재련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척박한 땅에 재배하기 쉬운 호미를 심어 맥주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술과 제조업에서 뛰어난 두각을 드러낸 독일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를 여는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두 차례 세계대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독일의 나치 군대는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와 같은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기업들의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었고 이 자본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업들은 군용차를 만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주변 나라에 물어준 막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국가 경제는 무너져 내렸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여전히 독일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1930년대, 자동차는 매우 고가의 사치품에 속했는데 히틀러는 독일 나치 정권의 건재함과 우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국민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차의 개발을 지시하게 되는데요. 그가 요구한 자동차의 스펙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른 2명, 아이 3명이 탑승할 수 있고 리터당 14.5km의 연비,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정비가 쉽고 가격도 저렴하여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국민자동차. 얼핏 보기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을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3년 만에 뚝딱 개발에 성공했고, 이 차량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 3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비틀을 제조하던 폭스바겐의 공장은 독일 볼프스부르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물류의 요충지임과 동시에 아우토반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 만들어진 것도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아우토반의 콘크리트 두께는 약 27에서 35인치로 보통 11인치 수준인 미국 도로의 콘크리트에 비해 두세 배가량 두꺼운데, 이는 유사시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독일은 튼튼하고 기동력 높은 군용차 제작 기술이 발전하였고, 독일 자동차는 고장이 적고 파워가 좋으며 고속주행도 가뿐하게 해내는 고성능 자동차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속주행이 가능하려면 자연스럽게 주행 중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에 차량용 도어락, 충격 흡수식 차체,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기술이 독일에서 개발되어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술 발전에는 이와 같이 오랜 기간 기술 개발에 전념해온 완성차 기업의 공헌뿐 아니라 기술력 좋은 부품 회사들의 조력도 컸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로버트 보시, 고급 타이어 전문 브랜드 콘티넨탈, 세계적 미션 회사 GF 등 세계 100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 중 21개가 독일 기업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부품 회사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 그만큼 공급도 원활하고 기술의 발전도 빨리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3년 현재 독일은 강력한 제조업, 뛰어난 교육 인프라, 탄탄한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굴곡진 역사를 뛰어넘고 21세기를 대표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를 합쳐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고급 인력 100만여 명이 독일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훌쩍 넘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전기소, 주유소, 자동차 부품 유통점까지 모두 포함하면 독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자동차 독일편 첫 번째 영상에서는 독일이 어떻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와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2편에서부터는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꽉 채운 영상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봅니다.